안녕하세요, 라나예요.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 미니멀하게 최소화로 화장을 하느냐, 그 기초 케어부터 클렌징, 화장품, 색조 화장품 바르는 것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클렌징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클렌징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세안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침에는 물세안, 저녁에는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침에도 세안을 하지 않고 안 씻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밤에만 간단하게 천연 수제 비누로 세안을 하고요. 이 세안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폐물이나 각질, 불필요한 각질들만 살짝 빼낸다라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최대한 세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클렌징도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클렌징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제품이 있지만, 본인이 특별히 색조 화장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천연 수제 비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클렌징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 케어인데요. 기초 케어는 저는 딱두 가지 쓰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호바 오일이랑 수딩 젤이에요. 호바 오일은 화장품의 그 보습 원료로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그 원액 자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호바 오일이 첨가된 화장품을 발랐을 때보다 이런 호바 오일 자체가 훨씬 더 흡수력이라던가 촉촉감이 좋아요. 그리고 수딩 젤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가 이제 간혹 트러블이 난다거나 좀 자극을 받았을 때 예민해져 있을 때 수딩 젤을 바르면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주로 요두 가지를 많이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요두 가지 정도로 케어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건조한 사람들도 밤에 오일을 가득 바르고 자면은 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보습감이 훨씬 좋으세요. 이 방법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이제 화장인데요. 저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화장이란 건 결국 색조 화장이고, 색조 화장은 다시 말해서 석유계 추출물, 그런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내 피부를 더 하얗게 만들고 지속력을 높이고 커버력을 좋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연 제품으로 천연 성분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도록 안 바르려고 하지만 선크림 자체는 그나마 바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나 밖에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갈 때는 바르지만, 이것도 사실 비비크림이나 여기 전 성분을 보면은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적색산화철, 뭐 황색산화철, 향료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내 피부에도 경피독이라고 해서 바로 흡수되어서 나중에 암이나 또 다른 어떤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지만은, 수질 오염,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걸 우리가 클렌징을 하면서, 세안을 하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흘러내려가면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새로운 그런 오염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 이런 색조 화장품 자체도 좀 바르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환경적으로든 내 피부에든. 그러니까 내 피부에도 이런 색조 화장이 안 좋은데 당연히 환경에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는, 그나마 제가 이 선크림에 화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립스틱인데요. 립스틱도 사실 색깔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은연중에 먹다가 립스틱도 같이 먹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먹기 전에는 립스틱을 한번 닦고 먹거나, 또는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입술조차도 바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화장을 안 하고 밖에 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화장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안 했을 때 지금의 얼굴이 또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뭐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삶의 어떤 철학적인 면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바르고 있다고 내 피부가 좋아지고 내가 좋아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비우고 이런 화장품 수도 조금씩 줄여나가면은 훨씬 더 가벼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고, 화장 자체를 저도 적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화장하는 데나 꾸미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오히려 다른 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다들 여튼 각자에 맞는 그 기초 케어 제품을 잘 찾으셔서 피부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